전국의 문화체육 관광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문화 구석구석입니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활자의 나라 조선전이 전시 중입니다.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정교함과 유려함을 만나보시죠. 고대 그리스 비극이 우리 창극으로 재탄생된 트로이의 여인들. 인간문화재 안숙선 명창이 3000년 전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가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춘향의 사랑이야기를 현대무용과 발레, 힙합 등 다양한 댄스로 풀어낸 뮤지컬 키스더 춘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 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숲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펼쳐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탁 트인 새만금 방조제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의 정취뿐 아니라 새만금 상설 공연 뮤지컬 아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 화랑과 도깨비가 21세기에 나타났습니다. 눈을 사로잡는 유쾌한 넘버벌 퍼포먼스 플라잉. 경주 백걸 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가을 햇살이 아름다운 날 클래식부터 포크송, 국악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 콘서트가 11월 9일부터 경북 구미에서 펼쳐집니다.